자, 그러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장 미리 보기.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엄청났습니다. 다른 의미로 좋은 걸로 엄청난 게 아니라 정말 역대급으로 변동성도 심했고 하락하는 종목 수도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뭐 주초도 그렇지만은 오늘 안 좋게 마감했다고 했지만 주초에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만 좋았었지 좋았던 상황 아니었는데 오늘 참 그 장이 좀 이례적이었어요. 1시간 오후에 2차전지 주들이 떨어졌다가 낙폭을 1시간 만에 바로 만회하는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이 증권 쪽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례적으로 봤었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올라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른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부분도 이슈를 찾기도 힘들고 또 한 시간 만에 낙폭을 회복하는 것도 어떤 이슈를 어떤 이유로 갖다 붙이기에도 지금 버거운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신용이나 이런 장고추위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또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방향도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좀 예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또 이제 신용이 많은 종목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어떤 2차 전지, 전기차, 펀드멘탈로 얘기하지만 어떤 대형주들이 간 게 아니잖아요. 네. 현대차, 기아차 이런 또 이제 2차 전지를 실제 배터리 만드는 이 삼성 SD,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2차 전 소부장주들이 많이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약간 그 변동성 측면에서 오히려 좀 더 노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나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더 우려스러운 게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또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좀 다른 어떤 반대급부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힘든 장은 맞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대응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는 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결국에 이런 패턴이 또 시장에 반복적으로 나올까봐 그게 또 걱정입니다. 이러면은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시장 상황이,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내일은 어떤 업종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 오늘 오후 8시죠. 이 삼성전자 언팩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전엔 제가 이제 어떤 펀더멘탈 또 이제 이런 수급 추이에서 최근에 좀 맞는 그런 종목 그 업종을 했다가 지금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정확히 좀 정해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정확하다는 표현 같은 경우가 100% 확신은 아니지만은 이 결과에 따라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이제 변동성은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가장 좀 가까운 이제 행사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 업종을 찾을 때는 이제 이 휴대폰 모바일 쪽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언팩 행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폴더블 폰이죠. 이 폴더블폰에 의한 어떤 좀 내일의 또 어떤 관련주도 수혜주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디자인이나 또 외형적인 좀 그 외형적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이 쓴 느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 하면은 항상 이제 폴더블폰 이름에 맞듯이 접는 부분, 그러니까 힌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방울 힌지가 추가되는 관점으로 갔을 때는 이 물방울 힌지와 관련된 힌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좀 크게 얘기하면은 멀리 얘기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전에는 신경을 안 썼던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뭐 폴더폰이나 여러 가지 언팩 행사를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추정치가 또 다시 한번 높아지게 된다면은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우리나라 지수를 겨냥하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성도 시장 전체 방향성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행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랜만에 어떤 스마트폰, 모바일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이차전지에 쏠려 있었는데 이제 오늘 밤에 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가 있으니까 이 이슈로 한번 내일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우선 지금 추천주를 말씀드려야 굉장히 좀 어렵죠. 오늘 어려운데 네. 한번 고르는 그 기준이 지금 주가가 어떤 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큰 종목 그 안에서 좀 이 펀더멘탈 상으로 괜찮은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바로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이 그전에는 이미지가 이제 건설의 어떤 하부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올해 건설보다는 지금 건설 기계 쪽이 이 실적이 더 가파르게 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그런 면을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이제 건설 기계 쪽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해외 쪽이죠. 이 북미와 유럽 쪽에서의 그 수출에 의한 실적 잡히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 쪽에서는 이 뭐 인프라나 또 이제 렌탈 수요가 견조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이 중간 어떤 가장 큰 기계라고 해서는 이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지금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현대 인프라코어는 일반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수주도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또 방산 쪽과도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제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역시 뭐 K2 전차 엔진이나 여러 가지 엔진 소형 엔진 쪽에서의 그 수주나 수출 부분, 특히 현대로템을 필두로한 어떤 계열사 간의 그런 수주 부분이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방산 쪽에서의 매출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1, 2분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좀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내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뭐 종가 부분은 보다도 내일 그 장이 시작한 이후에 어떤 변동성이 적었을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도 이제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오늘 종가 수준이 내일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네. 오늘 종가 수준에서 매수를 하되 1차전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하겠지만 증권사들 같은 게 목표 주가를 뭐 최소 이제 16,000원에서 그 이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목표 주가 돌아다녔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됐고요. 손절가는 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 추세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소홍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